먹을거리 많고 좀 상냥. 야, 무서운 동네였어. 건달 그 아가씨. 자, 다음은 그러면 계속해서.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 신경이 양말 쪽에 많이 쓰이긴 해요. 제가 지금 괜찮아요? 아니 계속 이러고 하긴 할 건데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저는 뭐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이게 또 나름대로 하나의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란색만 있으면 저는 뭐든 좋거든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속옷도 노란색 입고 왔어요. 뻥이야 뻥! 뻥이라고 뭘 보여줘! 걷는다 딱 5분만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됐어 됐어 왜 이래. 장가도 안간 총각한 때 말이야. 무서운 누나들이네. 예.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참으로, 예. 집에 노란색 속옷이 있어요. 오늘은 안 입고 왔지만 그냥 얘기했는데 이렇게 달려들면은 큰일 납니다. 마치 하이에나 같았어. 조심 좀 해주세요. 결혼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저기 누나들도 가면 쓰고 있다. 야. 우리 참가번호 6번입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전라 절세 미인들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아 우리 누나구나. 예. 어이 한마디 하셔요. 저희 전라도 세다리님하고 육하님 프랑카드 들고 얼른 나오세요. 저기 누나는 건달 아니죠? 누나 건달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육하님 세다리님 어딨어요 프랑카드? 세다리님! 저기 지금 리허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플랜카드 빨리 갖고 와. 우리 누나 화난다! 누나 아까보다 굉장히 지금 당당해졌어요. 지금 또. 자 우리 전라 절세 미인들입니다. 오 뭔가 또 리허설 때랑 느낌이 달라요. 누나 어떻게 시작할까요? 누나는 근데 왜 교복 입고 계세요? 총감독입니다. 아 예. 총감독은 저렇게 안 했는데.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전라 절세 미인들.
나가 나가 1, 2, 3, 4 아이고 인사 좀 하세요. 인사하시오. 예. 차렷 경례. 아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전라 경례 화이팅. 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예. 아 퇴장 안 했나? 아, 아직 하지 말고. 예, 예. 아유 누나 뭐 화난 거 있어요? 원래. 예. 타고. 아유 이 좀 거칠게 타고. 저 우리 전라 절세민들의 잔디자랑은 연병이었어 지금. 아 계속 연병 안 해. 아니 우리 총감독님으로서 이렇게 답변님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네. 만족을 하시는지. 불만족이죠. 왜요 왜? 아 마음에 안 들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네, 네, 네. 뭐가 가장 그래요? 짜증나고 화나게 했습니까? 박자를 좀 네. 우리 살이 있어도 네. 박자 리듬 이거 하 이거 그러면은 그 우리 언니들은 총감독님 박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요? 총감독님 박자 총감독님? 예, 우리 감독님 박자. 박자. 그 페스티벌 음악 다시 한번 주시고 오늘 저기 리듬이 얼마나 박자 좋은지 아니 누나 한번 이렇게 춤춰보는겨. 예, 지금이에요. 아니 저희 계속 죄송한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어, 무서워. 어, 예. 아, 앞을 봐주세요. 예. 페스티벌. 우리 같이. 자, 얼마나 리듬감이 하면 좋은지. 하나, 둘, 셋, 자. 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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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음악 이따가 내려갔을 때 저기 나이트클럽 가시면 될 것 같고 한국관이나 국빈관으로 가시고 이렇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풀어놓으니까 다들 리듬감은 좋아요. 근데 우리 또 총감독님이 이렇게 또 무섭게 해서 다들 쪼신 게 아닐까. 끝까지 근데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 오 끝까지 오와요. 해병대 나오신 거 아니죠? 예. 네. 아 특수부대 나왔디야. 한마디도 안 줘. 다 대답해줘. 예. 네. 고생하셨어요. 예. 네. 우리 그러면은 고생하셨으니까 서진 왕자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왕자님한테. 가수님께? 네, 가수님께. 잘못 말하면 맘 맞을 게 생기는 아, 이거 뭐 몇 대 맞는다고 안 죽어요? 할 말은 없고. 네. 저기요. 안 보이네. 여기 한번 올라오래. 아,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무대 위로. 무대 위로. 뒤에서 확 들어주세요. 뒤에서. 야 이게. 이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 이게 하고 싶은 말. 네. 자, 와. 네. 1등 3위 박소진. 전라도로 장가오랑 함께. 요거 전라도 말로 구수하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누님께서. 우리 1등 사업강 박서진, 아, 전라도로 장가오랑 함께. 아니, 따님 있으셨다니? 있어요. 아니, 그래? 아니, 초창기에 제가 예. 신입으로 여기 답별카페 돌아가지고 예. 가수님을 그때마다 좀 이렇게 좀 팬층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예. 팬카페 회원들이. 아, 이제 뭐 농담 삼아 사회사 한 번 더 했다가 빰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 회원들한테. 아 그래서 한 번 다시 농담 안 합니다. 아, 뺨 맞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맞아서 얼굴을 부신 거예요. 누가 네. 아까 우리 인국장이 남편이에요. 네? 인국장이 남편. 아 인국장이 남편 거기 그 TV에 나오셨던 분. 네. 네. 그러니까 네. 야, 또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화면이 확실히 낫네. 뭔가 좀 네. 아 뺨 맞겠다 그만하겠습니다. 어, 뺨 맞을. 아이 누나 잘못했어요. 예, 용서해 주세요.
임국장님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가면 우리 절세 미인들인데 가면은 벗지 않도록 할게요. 또 이제 놀라시는 벗으실래요? 아니 그냥. 근데 정작 우리 누나는 안 썼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저는 이판사판. 아니 이판사판? 그래요. 아무튼 지금까지 장기자랑 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웃겼어요. 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네. 예. 자 저쪽 보시고 자 퇴장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예. 네, 이쪽으로 우리 네, 누님 이쪽으로 가시고. 저기 이거는 누가 이거는 어떡하나? 저기 누나들 이거는 챙겨 가셔야 돼요 이거. 예, 아니면 뭐 제가 잘 때 이불로라도 덮을게요. 예, 이거 와 비싼 거 같은데. 예, 야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네. 예, 저기 예, 이거 좀.